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한 패인이 히틀러의 잠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연합군이 놀만디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가 부관에게 내가 잠잘 때는 절대 깨우지 마라. 무슨 일이더라도 깨우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놀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소련 쪽으로 가던 이 독일군 기갑부대의 기갑사단을 놀만디 쪽으로 돌리기만 했더라면 상륙작전은 저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하들이 알고 있었지만 잠들어 있는 그 사령관 총통 그 히틀러를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깨웠다가는 난리 나니까 내가 잘 때는 깨우지 말라 했지 않느냐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놀만디를 완전히 상륙해서 진지를 구축했고 이로 말미암아 독일은 폐망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깨우지 아니한 부하들에게 화를 내고 대노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때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해야 할 때인지, 말해서는 안될 때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그말 했기 때문에 일평생, 그 인생이 무너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니했기 때문에 일평생을... 가슴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앉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나가야 될지, 지금 잠자야 할지 깨어 있어야 할지 이걸 잘 분별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중요한 때 놓치면 히틀러처럼 결정적으로 패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요한 때를 잘그어 잡았어요. 그 인생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 후가 유월절이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간들이 모이를 하고 계획을 꾸미는 얘기가 1절에 나옵니다. 자 이틀 후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의 문둥이 시문에 집에서 아마 그 문둥이도 예수님 때문에 나았을 거예요 감사해서 잔치 벌이는데 초청하지 않은 그 여인이 무릎 꿇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을 내어서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3 0 0대나리아는한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오히려 두둔하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든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여인의 행한 일뿐 아니라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기념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 중에 최대의 칭찬을 그 여인에게 해주었습니다 축복 중에 최대의 축복을 이여인이 행한 일과 이 여인을 기념하라.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생각하며 은혜받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주님께 감사의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원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누굴까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세 군데에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지만 장소는 모두 배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름은 한 곳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죽어 나을 때 냄새나는 그 오라비를 살려주는 이 기적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요.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결혼 혼수감 중에 최고인 3 0 0데나리온에 하는 이 값비싼 옥합을 목에 걸고 다니는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에 베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 식사하는데 이 여인이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부어서 거룩한 낭비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주님을 첫 번째로 놓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폐역한 세대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도답게 살수 있는 것, 그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도 이 감사와 감격의 불꽃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했습니다. 이 배역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노화처럼, 에녹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어야 돼요. 누가 보면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때가 되었으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듯이 가장 귀한 내 마음에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 나의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내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24시간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1순위에요.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새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달려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같이 일어나 직장 가야 되는 분들은 그 직장 가는 자동차 안이 바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의 옥합을 주님의 발에 쏟으려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또, 성도들은 감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에 써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laughs>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지금 잠자는구나. 영적으로 자는구나. 생각하면 옳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이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무서운 전쟁, 사탄가마기는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근심과 좌절의 씨를 자꾸 뿌려요. 가라지가 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가라지 뽑아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씨를 자꾸 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마라의 선샘물 같은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깨어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하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에 깨어있게 하소서 주여, 감사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기도의 눈물을 쏟고, 감사와 찬양을 쏟아,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그토록 감동케 한이 여인의 헌신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피와 생명이 관계가 성립되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도망치는 베드로를 잡아놓고 밥 먹여 놓고 저밥 먹은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물 섞인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 장담했지만 그날 밤 나는 그날 밤을 넘기기 전에 비자와 천안 계집들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주님 면전에서 부인했던 자야. 주님 얼굴 별나치 없어 예수님 부활했지만 자꾸 도망치는 배드로 끝까지 따라와서 니나 네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을 듣자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때, 참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 빚값으로 주고 산 교회와 주님의 양무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박 목사, 성도 사랑하지 마. 성도 사랑하면 상처받을 일만 남아.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하면 성도들은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도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목회자이지만, 그런데 목사님,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느덧 미워지는 성도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빚값으로 주가 산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선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929년 벨기에 브리셀의 한 병원에 한 여인이 아기를 덜쳐 웃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이 아기가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하며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마른 기침을 계속하는데 의사가 청진기로 몇번 재보더니 이 아기 큰일 났어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백일해입니다이백일은는 당시 백일에는요 거의 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약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야기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백일해입니다 심각합니다. 이 청청병력 같은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 눈물 흘리며 의사의 가운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의사와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아기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병약한 아기가 열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치 그 군대에 들어가면서 나치에 빠져서 가족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고, 어머니는 또 떠나고, 할아버지 손에서 이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이 아이 이름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햇번은 발리리나가 꿈이었는데 키가 컸대요. 키가 크면 발리리나로서는 적격지 못하다. 쫓겨났어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기는 무대에 서서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연극과 영화에 출연하면서 일약.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를 찍으면서 스타 중의 스타가 됩니다. 영국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미국 아카데미 상을 막 휩쓸면서 스타의 영광을 누린 후 환갑이 지나 60세가 넘었을 때 오드리 헵번은 유니시프 친선 대사가 되어 전쟁 피해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저개발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서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취임사에서. 내 자신이 이차대전 직후에 유니 셰프를 통해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니 셰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오드리 했번니 아프리카 전 지역과 방글라데시 엘살바드로 전쟁이 꼬고어려움 있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고통받는다면 어디든지 나라가 5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비행기로 버스로 험난한 노정을 노구를 끌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1992년 소말리아를 방문했는데 마을 공터에 수많은 자루가 놓여 있더 쌓여 있고 근데 그것이 뭐냐 어린 아이들의 굶어 죽은 시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굶어 죽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 그러면서 더욱 어린이 구호사에게 몸을 바쳤어요. 몸을 아끼지 않고 결국 몸을 아끼지 않고 혹사했던 결과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통이 오면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는 계속 아픈 배를 움켜쥐고 어린이 구호사에게 몸을 바치다가 1993년 1월 20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 오드리 헵번에게 당신도 아픈 몸으로 왜 자신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희생하며 아이들을 돕습니까? 했을 때 오드리 헵번은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의 가슴을 안고 뛰었습니다. 오드리 햇뿜이 향년 63세로 눈을 감았을 때, 그날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미국 전역의 신문에는 클린턴 대통령 취임 기사보다 오드리 햇뿜의 사망 기사가 탑 기사로, 일면 기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의 가슴을 안고 희생하는 사람은 세월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감동하는 법입니다. 참사랑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께 값진 향료 갖고 왔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툴로 발을 씻기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러면 어떤 데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여기는 또 발에 부었다고 어느 게 맞느냐 둘다 맞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머리에도 붓고 그 다음 남은 것도 발에다 붓고 다 머리에 발에 다 부은 거예요 당시 한 300데나리온 옥합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만 불 정도 됩니다 남자 장정 하루에 품삭시 1데나리온에 하루 100불 번다면 3만 불이고 200불 번다면 6만 불짜리 3만 불을 6만 불을 주님 앞에 한순간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그다음 무릎 꿇고 그 발에 자기 머리털을 풀어요. 여자의 최고의 영광이 머리털입니다. 얼마나 신경 씁니까이긴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닦는 수건으로 썼다는 거예요. 걸레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적시면서 주님의 발에 하염없이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한 마디는 없었지만. 온몸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는 무릎 꿇고 그 발을 머리털 풀어서 시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며 끊임없이 온몸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에게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몰입되어 있는 무아의 경지 주위의 사람들이 저 낭비를 하는구나 쓸데없이 저건 미친 짓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100% 몰입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잠시 후면 이틀 후면 발가벗기고 채찍 맞고 두손두 두 발에 못 박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럼 당하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쳐야만 하는 그래서 주님은 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한없는 위로와 감격을 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가시는 길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는 그 길에 동참했던 그 주님의 장사에 동참했던 이 여인을 주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이 여인이 나에게 조언을 했다 내 장사를 예배했다 온천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고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런 큰 축복과 칭찬이 여인의 참사랑에서 우러난 예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속죄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 아멘으로 주님의 빚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 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의 헌신은 때에 맞는 헌신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 닥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고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어, 팔치에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는데 리 그게 뭐냐? 나드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왜 나드? 나드는 장례용 향료입니다. 시체 성능 것을 방지하기에 부자들이 왕족들 귀족들이 쓰는 거요. 평민들은 엄두를 못 내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르면 그건 큰 신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르는 것은 그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나도 아니냐? 나도 한옥값 저거는 죽은 사람 장례식에 쓰는 건데 예수님께 발라. 저 여인 미친 거 아니냐? 예 말입니다. 또 저거 팔아서 구제하면 될 텐데 왜 낭비하느냐? 이런 걸로 주위의 사람들이 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해 내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고 마가복음 13상 본문 6절에서 9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복음이 전거되는것마다이 여인의 행한 일과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프라이어리티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구제, 뭐, 교육, 친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프라이어리티 1순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옥합을 붙는 것,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 물질 내 마음 정성을 바치는 것, 그 정성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이걸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얻은 힘으로, 은혜로, 선교하고 영원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챙교하고 교육하고 그건 교회의 두 번째 서열입니다. 예배입니다. 일하려 하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이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보다 예배를 더 기여기는 분이 진정한 교회일꾼입니다. 주님의 발에 옥합게 뜨려 붙던 내 정성과 사랑을 주님께 첫 번째 시간을 주시 드리는 것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새벽을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앞에 1일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보다 예배를 더 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만나 보면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예배 시간은 소홀히 하고 졸다가. 팍 그냥 열심히 일 때문에 막 바빠.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데요. 왜냐? 일 하다가 잘 되면 내가 잘했대 내가. 내. 그런데 일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일이 잘 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일이 안 되고 꼬여도요. 아,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더기도 하라는 것 같습니다. 합력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도 전하이복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주님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요. 나머지 일은 저절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여자들이 예수님 아 향유를 안았구나 해서 달려가면서 누가 그 무덤 문을 옮겨 줄까 걱정하고 갔더니 이미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버리신 거예요. 향유를 발을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지려 가시는 길에 이미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머리털을 풀어 주님의 그 발을 씻기면서 나도 향유를 택한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려 가는 이 길은 구속의 십자가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순환의 현장에 마리아가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고 이 여인도 기념하라 할렐루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골로서 1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너라. 주님의 고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영광스러운 비밀이었어. 영광스러운 비밀. 주님의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전도도, 구제도, 봉사도 타이밍 놓치면 할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나보다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그 누워있어요 다쳐서 누워있어요 네. 불치의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일하는 타이밍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의의의 편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감옥에 잡혀갔던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고문이 너무너무 심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내가 풀려나가서 예수 믿으리라고 신사참배를 하고 밖에 풀려나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일생을 두고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스럽다. 그때 내가 죽기 전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죽을 때 나도 죽었었어야 했어 후회의 눈물을 두고두고 흘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끌끌거리는 신자가 있다고 해요. 모두들 황금 면류관 쓰고 있는데 혼자 싸구려 개털 모자 쓰고 그때 충성할 걸 그때 바칠 걸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남은 권한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남은 권한을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 전하기 위해 난민 선결을 위해 해야 될 남은 고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권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흘리는 땀과 눈물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고난 피하지 않고 일생을 그 십자가 영광으로 알기에. 았 생의 끝날까지 옥합을 깨뜨려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생명의 옥합을 다 깨뜨려 붙고 로마 감옥에서 순결나를 기다리면서 내가 선한 사업을 사오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 감격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